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영사실. 아. 제가 여기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여기 지금 영사기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영사기 이쪽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이 마지막 상영이었죠. 아, 오래된 것도 있군요. 이게 영화 필름이에요? 예, 예. 극장이 폐업할 무렵 내리막길을 걷던 육림고개. 대형 마트의 등장과 상권의 이동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4곳 중 3곳이 비어있었죠. 그 황무지에 청년들이 들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알바생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돈 모아서 어렵게 오픈했습니다.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사장님이세요? 네. 뭐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2달 됐어요. 별게 없어가지고. 동네 풍경이 달라지자 춘천시의 지원 없이도 들어오는 가게가 생기고 있습니다. 옷들이 색깔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기 때문이죠. 제가 싸게 하려고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한 게 대부분 많고요. 어떤 작업을 직접 하신 거예요? 이런 벽돌이라든가 이게 이런 것도 제가 벽돌을 따로 사서 이렇게 쌓아서 공간을 만들었고. 전부 다 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는 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게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3,00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번 돈인데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군요. 원래 옷가게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현장 일이 힘들긴 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일 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래서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래서 조금 애착은 좀 많아요. 이게 좀 열심히 좀 고생을 해서 얻은 가게라 좀 가게에 좀 애착은 좀 많아요. 참 착실한 젊은이죠. 청춘의 작은 등불이 어두운 언덕길을 밝히고 있습니다.